LPBA에서는 아직 퍼펙트 큐 관련해서 기록이 하나 걸려 있는 게 11점 퍼펙트 큐는 아직 아무도 달성을 못한 거죠. 아, 그러면 일단은 11점 퍼펙트 큐를 하는 걸 또 목표로 잡아야겠네요. 네. 이미르 선수의 촉으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르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 51.9%, 초구 에버리지는 0.741. 원투 깊게 들어갔고, 자,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이 357 배치, 이 대각선으로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는 배치는 고향 그 PBA 스타디움에서는 네. 선수들이 거의 한 70-80% 이상의 확률을 갖고, 특히나 뭐 PBA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90% 이상의 확률을 갖는 그런 초구 배치인데 예. 지금 여기 제주도에 와서는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PBA 3일차도 마찬가지로 357이었는데 남자 선수들도 처음으로 치는 1, 2세트의 뱅크샷은 많이 놓치고 심지어 3, 4세트 357도 많이 놓치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제 PBA에서도 지금처럼 공이 안 들어가면 이런 그렇죠. 짧은 각 출발에 뱅크샷을 많이 주는데 이걸 시도하면 선수들이 다 짧고 네, 짧게 놓치고 이거 뭐 공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3뱅크샷을 치기 좋게 두 공이 모여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게 많이 빠졌었는데 사카야쿠 선수도 역시나 짧게 빠졌습니다. 초구를 놓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민혜 선수 뒤로 돌려치기. 살짝 끌었는데 회전이 많이 살아있어요. 아, 너무 살짝 끌린 걸까요? 이제 이미래 선수의 이번 이 월드 챔피언십에서의 컨디션을 보면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아쉬운 실수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분명히 평소에 본인이 다 맞춰낼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이렇게 꼭 경기를 시작하고 나면 충분히 치겠다라고 생각되는 배치들을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카야코 선수 다시 한번 뱅크샷을 시도할까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테이블 상태상 길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이용해 봤는데 이게 끄도름으로 쳐! 뱅크샷이 들어가는 날에 사카야 알코 선수는 LPBA에서도 대적할 선수가 몇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요. 초클루 선수와 응우엔국 응우엔 선수가 같은 팀원인 사카야 알코 선수를 응원하러 왔네요. 살짝 끌어놨고요. 회전력이 좋습니다. 네. 첫 득점 아주 깔끔하게 컨트롤해서 이미르 선수 득점. 너무 천천히 치는 끌어서 치는 뒤돌리기가 아니라 끌었지만 생각보다 속도를 높여놨어요. 원쿠션에서 회전을 더 많이 먹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코너를 바짝 돌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고요. 얇게 옆돌리기. 얇은 두께가 생각보다 얇진 않았습니다. 네. 또 이 두께로 갔다면 여기에 맞는 당점을 만약에 썼다면 득점 이후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두께가 잘 맞았으면 예. 굉장히 뭐 포지션도 좋았을 거고요. 이미리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면서 두께를 잘 보기 위한 뭔가의 조합들을 조건들을 많이 맞추고 시도를 했는데 저번 경기가 끝나고 이미리 선수가 이제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께를 맞추는 거에 생각보다 좀 자신이 없다. 특히나 시합장에 들어가면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엔 또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사카야 에코 선수는 앞돌리기를 시도해봤는데 코너에 꽂혀버렸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당구 실력이 갖춰진 사람들은 사실 두께를
눈으로 못 맞춘다, 몸으로 못 맞춘다기보다는 스트로크에서 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면서 안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한번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지금 이제 이미리 선수가 고민을 하는 내용은 뒤돌려치기 대회전이냐 앞돌려치기 대회전이냐를 지금 방향을 한 번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아, 지금은 앞돌려치기 대회전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얇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점점 약간 위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두껍게 맞았죠. 자, 득점도 안 되고 사카야이코 선수한테 뱅크샷의 빌미를 좀 제공한 것 같습니다. 앞돌리치기 대회전을 공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회전이 뭐 거의 없는 듯한 느낌으로 출발을 시켰는데 일단은 뭐 다른 뭐 여타 이유를 다 제외하고 두께가 두꺼웠죠. 네. 그리고 뱅크샷 사냥꾼 사카야이코 선수도 오픈 브릿지로. 오! 아, 이거는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 미스로 봐야할까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생각하기로는 회전을 주고 천천히 치면 3쿠션을 맞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아, 넘어갈까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출발한 모습을 보면 살짝의 반대 회전도 들어갔고요. 네. 속도감도 붙었죠. 이렇게 아. 되면 지금 같은 부드러운 테이블에서는 앞으로 밀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회전을 다 주고 가장 천천히 쳐도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배치고요. 자, 이미르 선수도 뱅크샷. 이게 아, 지금도 기스네요. 굉장히 어려웠던 뱅크샷이었거든요. 예. 최대한 깊게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분리시키려고 했던 이미르 선수인데요. 지금은 공간이 사실은 너무 좁았기 때문에 네. 아, 키스가 안 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 공이 들어가는 입사각도 일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미케니컬 브릿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타임아웃도 미리 쓰고 이게 지금 이 배치를 원뱅크 걸어치기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께가 정말 어려울 텐데 넣어치기였고 자, 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잡아내는 사카이 아야코. 사실 걸어치기는 뭐 없는 공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준을 어떻게 하나를 유심히 봤더니 넣어치기로 갔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 공간이 충분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또 공간이 넓네요. 예. 아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원백 넣어치기 좋았습니다. 비껴치기를 준비하는 사카이 아야코. 전력을 조금 억제시켰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방금 제가 조금 독특한 장면을 하나 봤어요. 네.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두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큐를 움직이면서 회전을 주는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적은 양의 회전을 사용했죠. 많지 않은 양의 회전을 사용하면서 각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회전을 주고 바로 엎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사카이 아야코 선수는 적은 양의 회전으로 두께를 잡고 그 위치에서 회전을 주는 살짝 그런 모션을 지금 봤는데 네.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기준이 딱 잡히면 그게 또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은 자 이게 돌 수 있을까요? 키스나 아 키스가 나서 탄력이 조금 더 붙어버렸습니다. 네.
벌써 최현주 선수가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옆 테이블 지금 같은 조에 박다솜 선수, 최현주 선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두 선수가 16점을 쳤네요. 11대 예. 5였다는 뜻은. 자 최현주 선수가 16강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되돌아오기로. 아 이게 뒤로 들어가면 각이 없습니다. 예. 자 1세트 이미르 선수가 한 점, 사카야이코 선수가 석점 치면서 현재 6이닝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돌아오기 회전을 사용했죠. 직접 겨냥을 했다라는 걸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께가 그렇죠. 조금 얇게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살짝 분리시켜놨고 마지막에 회전력이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죠. 갑니다. 야 정말 큰 행운이네요. 네. 이 특히나 이 일본 선수들은 이 행운의 샷이 나오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해요. 그렇죠. 폴더 인사가 나오죠. 네. 그러면서 한번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본인을 또 자책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흔들리는 눈동자. 네, 여기서 한번 또 자신을 자책하고 정말 진심인 거가 느껴집니다. 네. 아, 지금은 회전이 많이 살아야 하는데 한 번 더 하트 키스가 나네요. 예. 지금 뭐 LPBA에서 정상권인 선수들,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 대부분 이제 클럽 핸디로 치면 한 30점 정도를 치고 있는데 30점 정도면 조금 전에 옆돌리기나 그 전에 키스가 났던 옆돌리기 이제 제가 하트 키스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옆으로 퍼져서 다시 만나는 키스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상은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키스가 난다라는 걸 확실히 정립을 하려면 정말 예. 많은 경험과 더 높은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미르 선수 왼손으로 뱅크샷. 이것도 정면으로 밀리고 말았네요. 네. 안 들어가기는 했는데 왼손으로 뱅크샷을 굉장히 좀 시원하게 쐈어요. 이미르 선수는 반대손, 자신의 반대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스트로크적인 부분에서 뭐 특별하게 불리하다, 뭐 불편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야코 선수는 또 LPBA 선수 중 난구풀이를 잘하기로 또 유명한 선수죠. 자, 이건 뭐 득점은 안 돼도 흰 공을 완전 반대편에 갖다 놓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5앤 하프 쪽으로는 치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고 플러스 형태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플러스 형태로 겨냥하기에도 출발 위치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출발했고요. 네. 정확하네요. 네. 침착하게 두 점짜리를 성공시키면서 3대4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굉장히 각 잡기가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정확한 라인을 체크했습니다. 이 플러스 형태, 앞돌리기 짧게 뱅크샷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속도와 뭐 회전 그리고 쿠션의 반발력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로 했던 옆 뱅크샷이었습니다. 아 많이 끌렸어요. 이미르 선수가 공격 한 번 성공으로 스코어 3대4.
아, 사파타 선수가 고개를, 목이 불편했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아니면 주변에 모기가 있어서 윙윙대서. 아, 실제로 여기 지금 이 날씨에 모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봤습니다. 한 마리 잡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깊숙하게. 아하. 네. 두 선수가 지금 이 경기에 이제 걸고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이 깊은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뭔가 득점이 되지 않고 조금의 실수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토너먼트면 그냥 한 경기 하고 딱 결과가 나오니까 지면 끝인데, 리그 경기를 하니까 한 경기를 맨 처음에서 졌을 때 그런 중압감, 부담감, 두 번째 경기에서 또 이어지는 부담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날에는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머리도 조금 무겁고. 3 쿠션 바로. 네, 성공. 4대4 동점. 이제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PBA의 이런 경험 많은 선수들, 뭐 강동훈 선수, 조재호 선수, 국내 선수들, 뭐 김재근 선수, 이런 굉장히 오랜 경험을 해왔던 선수들, 뭐 해외 선수들,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리그전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벽을 넘어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본인들도 안 됐다. 아, 이거 굉장히 잘 쳤죠. 예, 컴퓨터 당구 나왔습니다. 임성균 선수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응원을 하네요. 이미르 선수도 임성균 선수의 경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줬거든요. 마지막에 임성균 선수가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오픈 브릿지를 사용해서 얇은 두께로 정확하게 각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잘 쳤고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죠.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이미르 선수, 5대4. 비껴치기 대회전 길게. 라인이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나요?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살짝 맞고 빠져나왔어요. 살짝의 낮은 당점을 주면서 끌리듯이 들어갔고요. 많은 양의 회전으로 각을 잘 만들어내서 득점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켰고요. 얇게 맞으면서 다음 배치가 좀 더 좋아진 듯합니다. 네. 이목적구 위치 자체는 좋은데요, 엎드리기. 밀리긴 밀렸는데 여기서 좋습니다. 네, 성공. 연속 득점 4개째 이어집니다. 두툼한 두께를 여기서 한 번에 밀림을 만들어서 각을 조금씩 더 짧게 만드는 형태로 진행시켰고요. 살짝 길 뻔했지만 득점과는 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타 하나만 더 나오면 장타로 이어집니다. 자, 키스 피했고. 아, 좋습니다. 네, 5연속 득점으로 장타를 뽑아내고 있는 이미래 선수. 조재호 선수는 이제 옆 테이블에 김보미 선수를 응원하러 왔다가 지금 세트가 끝나서 잠시 이쪽으로 또 돌아봤네요. 일단은 근데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들이 뭐냐면, 예, 이렇게 멀리 와서 시합장에서 남녀 이제 LPBA, PBA 경기를 다른 날 하는데, 네, 본인들의 시합이 없는 날은 와서 또 서로의 뭐 친한 동료들이나 선수들을 같이 응원하고 같이 당구를 즐기면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당구 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왼손으로 아주 불편한 자세에서 어려운 코스로 시도를 해봤는데 비슷하게는 갔지만 아깝게 안 들어갔고요. 지금 32강 조별 예선 같은 경우는 하루는 PBA, 하루는 LPBA 하다 보니까 약간의 휴식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날들이 있는데,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여기저기 좀 구경도 하고 돌아다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않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밖에 돌아다니기에는 좀 쌀쌀합니다.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신경이 쓰이죠. 이거를 회전력을 억제시키면서 길게 네. 키스가 안 났으면 들어갔을까요?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르 선수가 9이닝에 5점짜리 장타 하나 뽑아냈고 사카이 알코 선수는 반격을 못했죠.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이닝 8대4 되돌리기 한번 꿈틀했어요. 네,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예. 올라가려던 공이 살짝 다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을 해버렸죠. 그 약간의 공의 변화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득점이 안 되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맞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휘었어요. 예. 네. 그거 아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한번 다시 내려가려는 듯한 모양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얇게 쳐서 옆돌리기. 자, 방향 잘 잡았을까요? 자, 사카야코 선수 공은 자꾸만 야속하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안 들어갑니다. 4연속 공타. 왼쪽으로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두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이민혜 선수는 왼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부드럽게 분리만 잘 시켜놨고요. 네. 네. 깔끔하게 득점 시켰습니다. 이민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공과 일목적고 굉장히 가깝거나 원쿠션이 굉장히 가깝거나 이럴 때는 스트로크를 좀 조심스럽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뭔가 이런 기본기적인 훈련들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죠. 예. 끌어서 앞돌리기 대회전. 여기서 조금씩 좁혀가야 합니다. 각도가 방향이 맞았나요? 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르 선수의 스트로크 하는 느낌이 좀 잽을 치듯이 팍 하고 나가는데 예전에는 이미르 선수가 이런 느낌의 스트로크를 구사를 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낮은 당점을 주고 보시면은 삭탁 하고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이 당구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당구는 A는 A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운동입니다. 네. 어쩔 때는 팔로우 스트로크 공을 끌리게 만들고 어쩔 때는 쇼트 스트로크 공을 끌리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치기가 힘든 거죠. 자, 여기서 돌아서 나오! 안 들어갔네요. 더블 쿠션. 밀림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과했죠. 첫 번째 분리각이 본인의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여기서 생각보다 좀 자신있게 쳐냈는데 제 느낌상은 조금 더 그냥 간결하게 툭 하고 던져놔도 각도가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분리 후에 바로 좀 밀릴 수 있도록. 그렇죠. 스코어 10대4. 회전력으로 좋습니다. 스핀볼 성공. 사카이 알코 선수에게는 뱅크샷과 난구풀이 능력이 있어요. 순식간에 5-6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입니다. 고민이 길어지고 있어요. 오른쪽 뒤로 돌려치기. 오늘 뭔가 0점이 좀 잘 잡히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고민이 일단 길었다라는 뜻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아, 뭘 쳐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어떻게 쳐야 되지? 왼쪽 오른쪽이 다 있는데 하면서 고민에 대한 결론은 내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키스를 빼는 뭔가의 설계와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기 감지 레이더가 작동은 했는데 이게 최적 루트를 새로 찾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어플을 바꿔야겠군요. 예. 세트 포인트에서 이미르 선수 비켜치기가 좀 짧아 보이네요. 3전 2선승에 굉장히 짧은 경기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수가 한 명 나타나면 순식간에 경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사카야 아이코 선수는 오늘 형님 샷을 한두 번 정도 보여주면 분위기 장악하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주먹을 대고 간격을 체크합니다. 네. 공이랑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닐 텐데. 오. 투뱅크인가요? 네. 투뱅크 샷을 겨냥했고요. 아, 얇았죠. 이제 뭔가 본인만의 설계 방식을 통해서 설계를 잘 했는데 네. 강하게 친다라는 거에 대한 설계도 같이 들어갔어야 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위치, 그냥 주먹으로 공이 몇 개가 들어가겠다 정도를 네. 어느 정도 가늠을 한 거겠죠. 이제 베트남의 응우엔 드가인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만약 원뱅크나 이런 걸 할 때 공간이 옆에 딱 보이면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넣어보면서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보더라고요. 아주 재미난 방식이군요. 예, 뭐 손이나 주먹이 뭐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으니까. 자, 더블 쿠션 다시 한번 실패하는 이미래 선수. 이미래 선수가 이제 최현주 선수, 같은 조의 최현주 선수와의 경기에서 2세트 때 마지막 1점을 못 쳐서 결국에 10대 2 스코어에서 그 경기가 잡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자체는 이기긴 했지만 세트를 빼앗겼는데 예. 이렇게 꼭 마지막 1점이 남은 상황에서의 조금의 답답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세트를 내주고 2세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첫 세트에 그렇게 역전패 당하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아, 되돌아오기. 아,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친 거였었던 거죠. 넣어치기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맞고 바로 분리돼서 득점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테이블에서는 뭐 나올 수 있을 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테이블이 부드럽고 자꾸 밀리는 듯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감안해줘야 해요. 넣어치기. 네. 이미래 선수 한 점 남은 상황에서 뱅크샷으로 정확하게 한 점을 채웠습니다. 14이닝에 11대 5. 이기긴 했는데 이미래 선수가 물론 이제 끝나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 이걸 이렇게 오래 끌고 갔네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사카야 아이코 선수는 일단은 본인의 플레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세트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 0으로 지금 뒤지고 있는 이번 세트 치면 끝나는 사카야 아이코 선수의 초구. 자, 그 경기에 첫 초구를 잘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네. 예. 이게 원투 들어가는 위치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포 쿠션, 파이브 쿠션의 위치를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되고요. 예. 조금 강한 임팩트로 각을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돌리기. 그렇는데 3로 바로 네. 성공. 현재 같은 조에 있는 이미르 선수와 사카야 아이코 선수. 이미르 선수는 2승 무패, 사카야 아이코 선수는 1승 1패.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옆 테이블 경기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사카야 아이코 선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이겨야 돼. 오, 지금 인사를 하는 게 3로 본 게 아니라 4로 본 거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에버리지도 굉장히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카야코 선수는 경기가 어렵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의 조급함을 좀 느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급함 안 느끼면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급함이 포커페이스로 뭔가 이렇게 가려지고 좀 더 냉철함을 가져야 하는 게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네. 어쩔 수 없죠. 사람이라. 1세트에서는 미케니컬 브릿지를 이용했을 때 득점 성공했고 비껴치기 회전량 잘 잡았는데 성공했죠. 좋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예. 이 보조 브릿지를 사용하면서 회전력을 조금 억제시킨 상태에서 각을 만들었어야 하는 각인데 평소에 이 보조 브릿지에 대한 연습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같은 팀의 하나카드 하나페이 소속의 두 명의 선수는 이 보조 브릿지를 굉장히 잘 쓰죠. 네. 사카이 아이코 선수는 포켓볼 출신은 아닌데도 오픈 브릿지나 미케니컬 브릿지를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돌리기 좋아요. 네, 시작이 순조롭습니다. 4연속 득점. 자, 그리고 이거 뱅크샷으로 한번 또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아, 거리가 멀어서 또 다시 한번 보조 브릿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심판에게 보조 브릿지를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 타임아웃은 이미 썼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세를 잡아야겠죠?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쳐 나가는데요. 6연속 득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실는 예비 스트로크를 하면서 네. 이벤트를 탁 줬더니 각도가 아주 잘 만들어졌죠. 지금 6점 치고 있는데 미케니컬 브릿지로 친 게 3점이에요. 대단합니다. 자, 이번 공 선택지가 꽤 많네요. 지금은 스핀볼의 형태로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오픈 브릿지를 사용했네요. 네. 이게 투로 맞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들어갔다면 흰 공이 장 쿠션에 최대한 붙어 있는 상태여서 다음 공격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스코어 6대 0. 레일 브릿지로 불편하지만 네, 네. 좋습니다. 이미르 선수도 성공. 이제 사실상 이미르 선수는 한 세트를 땄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진출이 어느 정도 굉장히 유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미르 선수는 뭐 본인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뭐 경기에 대한 집중도 집중이지만 이번 대회에 본인의 컨디션을 올리는 방식의 뭔가 이런 경기를 임한 자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마음 편히 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이미르 선수. 짧게 끄도르면서 좋아 보이는데 네,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이미르 선수도 연속 득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엇가게 형태에서 얇게 쳐야 하는 옆돌리기. 살짝 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민함이 득점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는데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야죠. 살짝 끌어놨고요. 키스는 빠졌습니다. 좋아요. 네, 성공합니다.
사카야코 선수가 6득점, 1이닝에 6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미레 선수가 이 받아서 뭐 최소 한 2, 3점은 쳐야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3점을 쳤기 때문에 이민혜 선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다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민혜 선수는 또 지금 익스텐션을 장착하기 위해서. 아, 이거 되돌아오기 뱅크샷으로 갑니다. 예. 이거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을. 위원님 말씀대로 파고 들어갔네요. 왜냐하면 사실 충분히 출발하는 위치에서 나오는 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이블 상태는 이렇게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지금 정도의 위치에서 치게 되면 테이블을 자꾸 타고 들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좋은데요. 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성공. 사카야코 선수 대단한 기세로 점수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되돌아오기를 두께를 잘 맞춰냈고 회전량도 적당하게 잘 사용했죠. 같은 조에서 진행되는 경기가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최현주 선수가 승리를 했다는 얘기고. 꺾어놨습니다. 네, 성공. 사카야코 선수의 분투가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게 된 게 최현주 선수가 이기면 사카야코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겨도 세트 득실에서 밀립니다. 아, 지금 결국에는 3대0으로 이겼어도 2대0으로 이겨도 네 세트 득실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사카야코 선수가 이미레 선수를 이기면 두 선수 다 2승 1패가 되기는 하는데 이미레 선수한테도 세트 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뭐 사카야코 선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3위. 뭐 지금 그걸 사카야코 선수는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낫죠. 예. 끝까지 열심히 치기 위해서는 뱅크샷! 아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중계진 같은 입장에서는 이미 사카야코 선수는 탈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이미레 선수는 진출이 확정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치는 선수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가지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좀 경기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미레 선수가 이 익스텐션을 끼고 거리를 재봤는데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미케니컬 브릿지를 잡았다가 내려놓고 뒤로 돌려치기가 아닌 앞돌리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 잘 쳤는데요. 예. 네. 아, 참 대단하네요. 뒤로 돌려치기로 치려고 하면 살짝 대각선으로 치니까 길이가 더 모자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칠 바에는 그냥 방향이 달라져도 이쪽을 치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예. 사실 이렇게 거리가 멀 때는 힘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려치기는 좋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꺾어놨습니다. 빨간 공이 빠졌고요. 내 공은 조금 많이 꺾였네요. 그러게요. 정말 잘 친 공이었는데요. 분리각을 꽤나 만들었어야 했던 각이었기 때문에 이미레 선수가 굉장히 신중하게 공을 잘 꺾어냈습니다. 예. 회전도 적게 잘 줬고 임팩트도 잘 줬는데 아쉽게 조금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세트는 굉장한 난타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스코어는 8-4. 사카야코 선수 석점이면 이번 세트를 따낼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잘 쳤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네. 사카야코 선수 형님 샷 한번 또 나왔고요. 이 일목적구 날카롭게 지나가는 게 밀림을 이용해서 예. 지금처럼 비껴치기 대회전의 형태로 득점이 됐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끄는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준 상태에서 상단 당점으로 공을 휘어지게 만들어서 각을 만든 형태. 네. 굉장히 잘 쳤습니다. 비껴치기 짧게네요. 오 날카롭게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끄돌이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맞았나요? 아 득점이 됐네요. 네 맞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카야코 선수는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비켜치기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각도 형성이 잘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각이 커졌고 네 맞았네요. 정말 심판진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날카롭게 잡아내는 심판진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픈 브릿지로 세트 포인트. 마지막 한 점의 어려움 여기에서 한번 또 쉬어가는 사카야 알코 선수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뱅크샷을 칠 수 있는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5로도 칠 수 있고 3로 칠 수도 있는데 이미려 선수는 3로 선택을 하네요. 좀 길게 넘어갔습니다. 뭐가 확률이 좋다라고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이 열린 방향 그리고 내 공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3 쿠션 뱅크샷보다는 5 쿠션 뱅크샷이 조금 더 확률이 좋았지 않았을까 네. 싶네요. 출발 위치로 봤을 때 5 쿠션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코스였고 자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네 꺾어냈고요. 네 짧게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코너에 박히지만 않으면 네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공. 이 공을 성공시키면서 사카야 에코 선수 2세트에 공타 하나도 없이 4이닝 만에 11점 치면서 세트 에버리지 2.75. 아, 좋습니다.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했고 굉장히 몰입해서 잘 쳐냈는데 예. 이제 휴식 시간에 본인의 탈락 여부를 알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또 선수가 뭐 여기저기 물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하네요. 저희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현주 선수 밝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2승 1패로 지금 진출을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사카야코 선수는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최현주 선수를 만약에 봤다면 표정을 봤다면 저 선수가 올라갔구나 너무 생각을 깊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예. 1세트에서 초구 길게 놓쳤던 이미래 선수 이거 굉장히 깊게 들어갔는데 이러면 더 길게 넘어가겠죠. 네. 1세트에 쳤던 것보다 더 얇게 맞은 걸까요? 네, 지금은 좀 더 얇게 맞았다고 봐야죠. 네. 일단 일목적구가 굉장히 얇게 날아갔고 수구도 굉장히 코너 깊숙하게 들어갔죠. 네. 1세트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목적구 근처에 서면서 뱅크샷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참 많이 나온 걸 보니까 두께가 얇게 맞았으니까 내 공의 힘도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끄도름은 없고요. 네. 마지막에 키스가 나면서 코스까지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사카야코 선수는 이제 뭐 무슨 수를 써도 16강에 올라갈 수 없는 게 확정이 됐고 이미래 선수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이 조의 조 1위가 이미르 선수가 됐는지 최연주 선수가 됐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게 조 1위로 올라갔는데 하필이면은 다른 조에서 엄청난 강자가 조 2위로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운명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굉장히 운명론자라서 네. 몇 위로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만날 사람은 만난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은 불편한 배치를 맞닥뜨렸습니다. 빨간 공을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고 노란 볼을 치면서 앞돌리기나 비껴치기를 가나요 지금? 얇게 치나요? 비껴치기. 아 이거를 회전력을 억제시켜서 비껴치기를 쳤는데 찾아 들어갑니다. 야. 대단한 샷이 나왔습니다. 예. 아, 저 좁은 공간에서 저 반대전을 사용하면서 아 세워치기로 비껴치기 형태. 네. 아 정말 예리합니다. 플러스 형태로 가는 이민혜 선수의 공격 이 여기서 네 성공하네요. 비껴치기 짧게 형태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끝오르면 상까지 완벽하게 각을 잡아냈죠. 이번엔 횡단 아 이거 굉장히 네. 잘 쳤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지금처럼 기울기가 작은 상태 기울기가 작은 상태의 횡단은 당점을 내리고 이렇게 강한 힘을 사용해서 공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네. 되려 상단 쪽으로 올라가면 1쿠션 이후에 리버스 회전이 되면서 뒤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리플레이에서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민혜 선수가 샷할 때 탁통 하고 이제 그 쿠션에서 울리는 그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듣기 좋았어요.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엄청난 감각입니다. 이미르 선수. 아, 흐름 좋습니다. 예. 좀 두께도 두께인데 그 두께로 칠 때의 내 공의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쿠션 반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1세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큐가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앞돌리기를 회전을 어느 정도 주고 얇은 두께 치면서 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자, 이거 네,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빨간 공 한 번 더 코너 쪽으로 만드는데 이민혜 선수라면 이런 것도 세워치기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요? 예. 아 옆돌리기 이제 세워치기성으로. 그렇죠. 이민혜 선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연속 득점. 마지막 세트는 9점짜리 짧은 세트입니다. 자 옆으로 퍼지면서 6점. 대단합니다. 남은 점수 3점. 지금 이번 공격은 사실 더 대단한 공격이었죠. 예. 이 리플레이가 나오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확률상은 얇게 치면서 회전으로 들어오는 게 확률이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두께를 쓰면서 회전을 안 주고 쳤어요. 예. 아, 그 뜻은 정말 큰 자신감이죠. 네. 포지션 플레이까지 겨냥한 약간 두껍게 쳐서 코너 쪽으로 보내겠다. 이거는 빨간 공 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됐어. 출발했고요. 좋아요. 잘 돌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자 그리고 노란 공 다시 한번 코너 쪽으로 오는데요. 9점까지 2점 남았습니다. 아 지금 빨간 공과 수구와의 간격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네. 이제 뒤로 돌려치기를 치면 애매한 두께가 맞으면 키스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해요. 얇은 두께 하면 또 이미르 선수인데요. 당점이 높이가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얇게 맞아야 되겠는데요. 아, 안 그러면 짧습니다. 예. 네. 퍼펙트 큐의 기회였는데 이미르 선수 아쉽습니다. 물론 뭐 상금은 없는데
근데 지금 최초의 퍼펙트 큐는 김가영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퍼펙트 큐라는 상이 있기 전에 0점에서 한 이닝에 모든 점수를 다 쳤던 건 또 이민혜 선수입니다. 그것도 결승전에서. 아,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때도 9점일 때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쉽네요. 스코어는 7대 0. 걸어치기였나요? 지금은 사실 뭘 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공 맞고 나서 예. 공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 조준하는 위치가 예. 빨간 공 넣어치기 쪽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빨간 공 넣어치기도 나쁘진 않았는데 빨간 공 걸어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흰 공의 바깥을 걸었을까요? 설마? 왜냐면 여기서까지 집중을 하는 걸 보면 일단 흰 공을 맞추려고 했던 의도였긴 한데 예. 오늘 더블 쿠션은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진 않네요. 지금은 감이 거의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의 더블 쿠션은 내공이 휘면상이 일어났다는 이유는 결국엔 두께가 두꺼웠고 당점도 생각보다 조금 낮았고요. 회전 전달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2세트에서 쳤던 더블 쿠션들도 1에서 2, 2에서 3 갈 때 다 각이 좀 컸어요. 그렇게 해서 다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는데 자 상당히 좀 차이가 났던 사카야코 선수의 3이닝 공격 지금 이제 경기장의 네 테이블 중에 두 테이블이 경기가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또 모여서 이민혜 선수와 사카이 아이코 선수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예. 걸어치기를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회전의 방향은 끝오름으로 올라오겠다는 뜻일까요? 아,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살짝 걸어서 장단으로 맞는 권재일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그런 끝오름 현상을 예상한 것 같은데 앞공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계단에 줄지어서 이 경기의 끝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관중들의 모습 걸었나요? 아직 끝까지 봐야 합니다. 네. 아, 네. 이게 참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이렇게 잡혔는데 브레이크 타임 때 자신의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뒤로 공이 계속 어렵게 오고 뜻대로 안 풀려서 공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이 탈락이 확정된 걸 알고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거죠. 공은 빠져나갑니다. 안쪽으로 치는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네. 두께가 두껍게 맞으면서 그리고 조금 이제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뭔가 이 오른팔로 공을 꺾어야 된다라는 제스처가 조금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분리가 되면서 넘어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7대 0의 5이닝 사카이 아이코 선수의 공격. 두껍게 대회전 힘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맞아야 되는데 짧게 가도 올라오면 힘이 다 빠졌어요. 직접 맞지 못했습니다. 예.
경기를 끝맺기까지 이제 2점이 필요한 이미르 선수의 공격. 뱅크샷. 아, 지금은 포쿠션 뱅크샷이 워낙에 좋은 각도입니다. 네. 회전력만 많이 주고. 이걸 좀 아꼈는데. 비껴치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미르 선수가 남은 두 점을 뱅크샷으로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 32강 세 경기 모두 다 승리하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4명 리그전에서 3승을 올렸다라는 것도 정말 좋은 기록이고요. 예. 이미르 선수가 이번 이런 3승을 한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16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게임 에버리지가 1.043. 그리고 최현주 선수의 경기에서도 중간에 한번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에버리지는 나쁘지 않았고, 물론 선수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들은 있기는 했겠지만 이 정도면은 이미르 선수의 조별 예선은 충분히 A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성공적으로 일단 치러진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간 선수는 지금 이 32강을 통과한 게 하나의 그냥 관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단계, 여기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자신감을 얻으면서 올라가는지 이게 또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이미르 선수가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1세트와 3세트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사카이 아이코 선수가 2세트에는 참 불꽃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2세트 때 굉장히 몰아치기를 많이 보여주면서 사카이 아이코 선수가 이번 경기에 임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또 3세트 들어서는 공도 잘 안 쓰면서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